이데일리 TV입니다. 솔루스 첨단 소재, 크렉소, 인터플렉스, 알루코, 미래나노텍, 위즈윅 스튜디오, 태경 케미컬을 선정했고요. 한국경제TV는 S1, 화승 엔터프라이즈, 그리고 모토닉, 인터플렉스, 후성 덴티스까지 올라왔네요. 자, 매일경제TV입니다. GS건설, BH, 엘비루셈, 세종공업, 인터파크, 선도전기, 그리고 강스텐바이오텍, LNC바이오까지 선정을 했습니다. 자, MTN은요, 큐렉소, 그리고 LS일렉 트릭, 더존 비즈온, 서울 옥션, PPI, BH 그리고 삼성 SDI까지 담아봤네요. 네, 관심주들 확인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장에서의 관심주 키포인트는 뭘까요? 네, 아무래도 이제 시장이 좀 많이 올라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제 추가 상승이 가능할 수 있는 여력을 확보한 그리고 기술적으로 너무 웬만하면 높지 않은 기업으로 선정하려고 했는데 최근에 또 안 올라간 종목은 없어요. 그러게요. 네, 그 안에서 또 종목을 선정을 어쩔 수 없이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 다 키 맞추기가 된 느낌입니다. 맞아요. 이제 키 맞추기가 다 됐고 그러니까 지금부터 투자가 진짜 어려울 것 같아요. 그래서 모멘텀이 있는 종목으로만 수급이 쏠리는 현상이 지금까지 계속됐고 앞으로도 계속될 것 같으니까 시장에서 어떤 이슈가 나오고 또 들어가는지 이런 부분들을 꼼꼼히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모멘텀에 또 재료는 어떻게 붙을지 또 이슈가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주식이 어떻게 보면은 좀 상상력도 필요해요. 창의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렇죠. 그러니까 네. 전기차 이슈가 예를 들어서 시장을 장악했다. 그러면 그 이슈가 어디로 넘어갈까? 예를 들면 뭐 자율주행으로 넘어갈까? 친환경으로 넘어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상상을 해보시고 관련주들의 움직임을 보셔야 돈의 흐름을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추적하는 것은 사실 어렵습니다만 계속 연습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주식은 곧 인내다, 주식은 곧 창의력이다. 정말 이런 말들이 네네. 와닿는 시장인 것 같습니다. 요즘이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세 가지 종목 꼽아보죠. 어떤 종목부터 볼까요? 네, 첫 번째는 이제 후성인데요. 최근에 또 단기 급등이 좀 나오기는 했어요. 근데 예. 바닥에서 이제 단기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전고점 돌파까지도 가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요. 후성은 모멘텀이 많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는 냉매가스 업체고요. 그리고 반도체 특수가스 업체고요. 2차전지 전해질 관련주기도 합니다. 이 세 가지 테마가 지금은 다 뜨거워요. 그러니까 그렇다 보니까 최근에 단기 수급이 유입됐는데 이 냉매가스는 주로 그 에어컨에 들어갑니다. 여름철 너무 덥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냉매가스에 대한 수요도 계속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실적 개선에 연결될 수 있고 반도체 특수가스는 당연히 반도체 업황과 연계가 됩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반도체 업황이 둔화될 것이다 라는 우려감이 있지만 현 시점에서 업황이 좋은 것은 사실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후성에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요즘에 그 2차전지 관련주들 굉장히 뜨거워요. 그래서 후성이 2차전지 전해질도 또 생산을 하고 있기 때문에 2차전지, 반도체, 그리고 여름 테마까지 모멘텀을 갖고 있는 종목이라는 건데요. 오늘 또 한 가지 이슈가 또 나왔죠. 네, 이유가 탄소 국경세를 추진한다라는 이슈인데 이 탄소 국경세는 EU 역내로 수입되는 제품 중에서 탄소 배출이 많은 그 품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따로 비용을 추가적으로 부과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생산할 때 뭐 이산화탄소라든지 이런 안 좋은 폐기물들이 많이 나오는 업체들은 투자 심리가 악화되겠죠. 그러니까 대표적으로 뭐 철강주라든지 아니면 뭐 시멘트 뭐 이런 업종이 그 투심이 악화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반대로 그동안 약간 흐름이 부진했었던 친환경 관련된 종목군들 뭐 풍력이라든지 태양광 이런 종목군들의 관심이 좀 환기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후성은 이 이슈와도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탄소 저감 기술을 보유를 하고 있고요. 탄소 배출권도 판매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EU가 이번에 탄소 국경세를 추진한다라는 이슈가 또 중장기적으로 후성의 모멘텀이 될 수 있으니까 지금은 사실 뭐 모멘텀이 모두 압축된 종목 중에 하나가 아닐까 그렇게 판단합니다. 지금 시장에서 꼭 봐야 할 종목 중에 하나인 것 같나요? 그렇죠. 근데 네. 기술적으로가 조금... 오늘 6거래일째 상승력이거든요. 맞아요. 예. 그래서 바닥권 대비해서 상승이 거의 20% 정도 일주일간 그러니까요. 거의 나온 상황이기 때문에 당장 매수하기는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신규로 접근을 한다면 12,5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눌림을 줄 때 접근을 하시는 게 맞을 것 같고 눌림을 안 주면 이 종목을 따라잡는 매매는 제가 볼 때는 좀 쉽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보유하신 분의 영역일 수 있으니까요. 목표가는 제가 15,000원까지는 잡는데요. 그건 보유하신 분에 한해서 목표가고 신규 접근을 한다면 12,500원 네, 이하 정도. 네, 눌림이 오면 진입이 가능하고 눌림이 안 오면 무리해서 매수하기는 조금 리스크가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요즘 종목들 보면 기회를 안 주는 종목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이럴 때 꼭 따라가시면 안 된다는 부분도 좀 염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종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요. 자, 후성은 뭐 기관의 수급도 조금씩 붙고 있는 상황이고요. 오늘 3% 넘게 오르네요. 12,950원대 보유자 관점으로 봐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두 번째
번째는 이제 BH라는 종목인데요. 이게 FPCB를 생산하는 업체입니다. 그러니까 FPCB는 연성 인쇄회로 기판입니다. 그러니까 PCB가 인쇄회로 기판인데 여기서 연성, 그러니까 약간 이제 휘어지거나 굴곡할 수 있는 그런 성질을 가진 것이 FPCB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실제로는 이제 스마트폰 부품주로 분류가 됩니다. 스마트폰에 많이 들어가니까 특히 그 중에서도 아이폰에 FPCB를 공급하고 있기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 중에서 거의 대표격으로 움직이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애플의 아이폰 13이죠. 13. 네, 9월 달에 출시될 것으로 전망이 됩니다. 그래서 얼마 안 남았죠. 지금 이전작인 아이폰 12가 출시된 지가 9개월이 넘었는데요. 여전히 잘 팔려요. 그래서 아이폰 매니아층은 확실히 좀 죽지 않았다. 예. 이런 생각들을 계속 가지게 하는 부분이 있고 또 LG전자가 그 스마트폰 사업에서 철수하면서 자사의 스마트폰 판매 플랫폼에 아이폰을 이제 판매하는 이런 움직임들이 또 나오고 있단 말이에요. 물론 그렇다고 해서 삼성폰 쓰시는 분들이 아이폰을 쓰기는 어렵습니다. 어쨌든 운영체제가 너무 달라요. iOS, 안드로이드는 완전 다른 세상이기 때문에 옮겨가진 않겠지만 그래도 근데 가끔 LG전자가. 넘어오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렇죠. 있죠. 네. 네, 아예 없진 않을 것 같아요. 있기는 있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LG전자에서 플랫폼을 활용해서 판매를 하니까 또 이전 대비해서는 좀 더 많이 팔릴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아이폰 관련주에 대한 투자 심리가 최근에 좀 개선이 되는 것 같아요. 특히 네. IT 부품주가 정말 그동안 못 갔습니다. KH바텍, 파트론, 맞아요. 지금 말씀드리는 BH, 뭐 코스닥은 신고가를 간다고 하더라도 이런 종목은 완전 바닥권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보유하신 분들은 소외감 굉장히 크셨을 것 같은데 최근에는 이 소외감이 좀 풀리고 있다, 한을 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동안 IT 부품주가 이제 코로나 때문에 그 판매가 둔화된 것도 둔화된 건데 납품 단가 인하에 대한 악재가 있었어요. 특히 BH 같은 경우에도 납품 단가 인하에 대한 압박을 많이 받았었기 때문에 판매량 대비해서 수익성이 개선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 나타났었는데 이제 백신 보급이 어쨌든 되고 있고 또 경기가 회복될 것이다라는 기대감도 커지고 있으니까 납품 단가 정상화는 어쨌든 진행될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하반기 기대감으로 연결시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하반기에는 이제 북미 고객형 물량 확대라든지 폴더블용 그리고 5G 안테나용 FPC 매출 확대에도 있으니까 현재 시점에서는 관심 있게 볼 만한 종목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BH 지금부터 볼만하다. 자, 2.88% 강세네요. 21,400원. 그럼 이 부분은 뭐 신규적인 접근도 당연히 가능하겠네요. 네, 그래서 현재 주가 21,400원이 보시면은 7월 달에 있었던 고점을 돌파 시도하는 가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예. 돌파 후에 안착까지 가능할 거라고 보여서 21,400원 네, 현재 주가에서는 충분히 공략 가능하다고 보고요. 23,000원 정도까지는 상승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3,000원까지 목표가를 또 제시를 해 주셨. 자, 다음 종목은요? 네, 다음 종목은 더존비지온이라는 종목인데요. 이건 기업용 소프트웨어 개발 업체인데 주요 서비스는 ERP입니다. 그러니까 ERP는 전사적 자원 관리의 약자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요즘에는 기업 자체가 너무 비대해졌잖아요. 하는 산업도 많고 대기업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기업의 자원이라든지 회계, 생산, 뭐 재고 관리 이런 것들을 한 번에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관리 시스템을 도입할 수밖에 없는 게 이게 이제 ERP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기업에서 발생하는 정보들을 공유하고 빠르고 투명한 업무 처리를 네, 도와주는 시스템이고요. 현재 더존비지온이 국내 ERP 시장 압도적인 1위입니다. 그래서 ERP 시장 성장에 따른 수혜를 강하게 받을 수 있는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고요. 또 클라우드 부분에 강점이 있어요. 예전에 클라우드 한번 설명드렸는데 다시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지금 써야 되는 프로그램이 너무 많단 말이에요. 예. 포토샵도 써야 되고 엑셀도 써야 되고 한글도 써야 되고 진짜 많아요. 그거 다 이제 노트북에 다 까시면은 노트북 엄청 버벅거립니다. 느려지고. 근데 그 프로그램을 안 쓸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 프로그램을 다른 서버에서 빌려와서 쓰는 겁니다. 그게 이제 클라우드예요. 나는 이제 노트북을 경량화시켜서 가볍게 가져다니면서도 무거운 프로그램을 가볍게 활용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그런 비용만 지불하면 되죠. 4차 산업과 함께 성장할 분야가 이 클라우드인데 클라우드 부분에 강점을 가진 업체가 네, 더존비지온이죠. 인터넷 접속만 되면 이용할 수 있으니까 굉장히 편리하다라고 볼 수 있고요. 최근에 나오는 기사를 보면은 그 비즈니스 플랫폼 사업을 확대하는 모습인데요. 그 신한은행이 더존비지온과 함께 그 금융, 기업 비즈니스가 결합한 플랫폼 사업을 공동 추진하겠다. 이렇게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제 신한은행이 가지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방대할 거고요. 더존비지온이 가지고 있는 기업형 데이터베이스도 굉장히 방대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데이터베이스들도 모아서 뭔가 사업을,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사업들을 하겠다라는 거죠. 플랫폼 업체로 뭐 거듭나겠다. 그래서 이런 포부들을 밝히고 있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외형 성장 기대감도 네, 가질 수 있는 기업이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기관에서도 매수를 계속해서 하고 있는 상황이네요. 수급력이요? 네, 그래서 보시면 이게 올해는 힘을 못 썼어요.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왔어요. 네, 오늘 장에서도 지금 한 3.5% 빠지네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2차전지, 뭐 메타버스, 게임주 이런 쪽으로 수급이 쏠리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통적인 성장주가 좀 꺾였었거든요. 그러네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저는 가격 매력이 생겼다고 봐요. 특히 오늘 3.5% 정도 빠지면서 20일 이평선 지지를 테스트하고 있기 때문에 가격 매력이 충분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9,000원 정도 수준이면 충분히 접근 가능하다고 보고요. 연말까지 노리는 관점에서는 전고점이 105,000원 달성도 가능하다고 보니까 좀 여유 있게 보실 분들은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의 눌림목을 매수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다 이렇게 네. 보시는 거군요. 자, 오늘장에서 빠집니다만 지금 시점부터 조금씩 분할 매수 관점으로 보셔도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알겠습니다. 더존비존 올해 연말까지 좀 지켜보실 만한 종목으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자, 더존비존까지 알아봤고요. 팀장님 오늘 그러면 관심주는 뭔가요? 네, 오늘은 이제 좀 개별주로 말씀을 드릴 건데요. 그 한 익스프레스라는 종목입니다. 약간 생소하신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육상화물이나 해상화물을 운송하는 서비스 업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전형적인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국내 수출이 잘 되고 있죠. 또 글로벌 백신도 접종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쨌든 물류 산업은 제가 볼 때는 좋아요. 그래서 조정이 올 때마다 모아가는 전략으로 가셔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일반 화물과 방산품, 네, 항만 물류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제품의 물류 서비스는 다 제공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글로벌 네트워크도 탄탄하게 구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각국의 이제 교역량이 증가할수록 크게 이제 수혜를 받을 수 있고 실적이 개선되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고객 맞춤형 물류 정보 서비스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물류 실행을 어떻게 하면 최적화 시켜서 할 것인가에 대한 그런 플랫폼들이라든지 기술력을 많이 가지고 있고요. 또 그런 부분들을 기업에 많이 제공을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기업과의 협업도 대기업과의 협업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런 부분들의 모멘텀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은 기업이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기술적 분석 좀 들어볼게요. 그래도 좀 넓게 봤을 때는 좀 박스권 흐름인 것 같기는 한데요. 어떻게 좀 바라보면 좋을까요? 네, 맞아요. 이게 이제 시장에서 그렇게 크게 주목받는 종목은 아니다 보니까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흐름이 크게 나타나지는 않아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급등과 밑꼬리 그리고 차익 매물 실현이 빈번하게 나타나거든요. 예. 그래서 단기적으로 수급이 회복되는 모습과 거래량이 회복되는 모습이 같이 동반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의 관심이 이전에는 조금 줄어들었지만 업황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많이 반영되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후에 이제 시장이 꺾이더라도 시장 영향을 받지 않고 주가가 상승할 수 있는 종목이라는 생각도 들기 때문에 만약에 시장이 약세장에 오면은 대체주로서의 역할도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현재 주가가 7,460원입니다. 네, 현재 주가 부근에서 접근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목표가는 8,200원. 그러니까 7월 달에 기록했었던 고점 정도까지 노려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7,000원으로 설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포스트 코로나 관련주로서 소개를 해주셨습니다. 한익스프레스인데요. 한익스프레스 오늘 한 4% 넘게 빠지긴 합니다만 역시나 좀 매수의 기회로 활용하실 수 있는 시점이라는 의견입니다. 7,460원 현재부터도 매수 시점 가능하고요. 목표가는 8,200원, 손절 라인은 7,000원으로 잡아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